격리 해제 4일째. 4일째야? 3일째구나. 뻥숭아 콜센터 빨래 햄피 좀. 15년 전에 발라드 연습할 때 부른 건데 OST 나왔지만 뭐 여타 활동이 없을 때라 그냥 연습실에 처박혀서 혼자 연습하면서 불렀던 파일이 있더라고. 노래 제목이 여자야야 여자야. 이게 그때 그 당시 가수가 태원인가? 15년 전 영탁이의 목소리입니다. 넌 정말 못된 여자야. 넌 정말 나쁜 여자야. 그게 안 돼. 맘처럼 잘 안 돼. 어때? 지금 목소리가 어때? 옛날이랑 지금이랑 형? 와, 아니야 아니야 완전 다른데. 달라? 목소리가 달라? 네? 한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해. 풋풋하다. 하나씩 하나씩 내가 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풀도록 하겠습니다. 내 채널인데 뭐 안 궁금하다. 그거 들려줬나? 우리 미스터트롯 6명이 다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든 노래 있다고? 자, 이 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혼자 나올 수도 있잖아 우리. 어둡던 날에 여기까지. 아이고 감칠맛 난다. 저기 좋네. 연기. 오 연기. 악마의 연기. 이 노래 알아요? 악마 연기. 양현석. 어 맞아. 어, 너도 올드하구나. 너도 옛날 사람. 가자. 또 옛날 노래 한번 또. 이런 노래도 있었네. 아 부끄러워. 자 부끄러워. 자 엔싱크라는 그룹이 있었어 옛날에. 엔싱크가 약간 웨스트라이프나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 같은 그런 느낌의 그룹이었는데 그 이것도 2005년이네. What's the deal with pop life and a way to stuff it up? You ever wonder why this music gets you high? Say it with your phone. It's so sweet. (웃음) 아 이래 옛날 춤이던 춤. 야 이게 다 기억나네. 15년 전인데. 찬원이 나이 때네. 프레시하네. 그지? 요거는 이제 내 기억에 2006년인 것 같은데 민금용이라는 그 친구가 군대 있을 때 나는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관련하고 서울 왔어. 어떻게 지내냐? 너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다. 노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팀이 아니었지. 녹음해보고 싶다 그러길래 연습실에서 진짜 장난삼아서 그냥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 노래방 느낌? 다시 오지 마. 내 손을 잡지 마. 다시 날 버려도 난 너라면 줄게.
오케이. 14년 전. 이게 지방 아이들 소울의 시작입니다. 2006년. 누구 왜 그래? 여기? 응. 아, 스피커들. 아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원장님입니다. 고생 많으세요. 네, 아이고, 원장님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